네, 안녕하세요. 래픽 감투입니다. 저희가 그 나이키 슈퍼플라이, 뭐 큐리얼 베이퍼, 뭐 이런 제품들. 베이퍼는 14 제품인가요? 그렇고 슈퍼플라이는 8 제품이 출시가 됐을 때 그 제품들 출시 전으로 저희가 그 뭐 큐리얼 98년 출시 당시 제품, 그 다음에 곧 이어서 나왔던 매치 머큐리얼, 이제 이런 제품들의 리뷰를 해드렸었죠. 그래서 소위 스피드화, 그 다음에 경량화가 나이키가 처음으로 이제 그 뭐 프레테라든지 코파라든지 이런 아주 무겁고 묵직한 제품들, 그 다음에 뭐 나이키 TM4 프리미어도 마찬가지였는데요. 그런 제품들을 탈피하면서 소위 경량화 스피드화에 초점을 맞춰서 머큐리얼 베이퍼가 나오고, 그 머큐리얼 베이퍼가 98년부터 쭉 이어지다가 한 10년 정도 지난 시점에서 나이키가 한 번 더 이 초경량화와 초광성,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혁신적인 제품에 도전을 하게 되고, 그 결과물로 나이키는 머큐리얼 슈퍼플라이 제품을 출시를 하게 됩니다. 여기 있는 제품은 슈퍼플라이 8 제품이어서, 아시겠지만 이제 론칭되었던 제품, 뭐 국내외에서 이제 공식 런칭이 돼서 나왔던 슈퍼플라이의 8세대 제품이죠. 8세대 제품인데, 이 8세대 제품까지 오기에 첫 번째 그 슈퍼플라이 제품, 그러니까 슈퍼플라이는 2009년 2월경에 처음 시장에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 2009년에 출시될 당시에 나이키의 슈퍼플라이 제품은 어떤 제품이었나? 물론 이제 지금 저희 리뷰를 보시는 분들 중에 상당수는 이미 30대, 40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2009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11년, 12년 정도 전에 나왔던 제품에 대해서는 뭐 대부분 뚜렷한 기억을 갖고 계시긴 할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제 고등학생이라든지 뭐 10대, 20대 초반 이런 분들은 사실은 아주 어린 나이, 초등학생 뭐 이 정도 나이이기 때문에 초기의 나이키, 첫 번째 슈퍼플라이가 어떤 식으로 등장을 해서 어떤 모습을 갖고 있었느냐 하는 거를 잘 알지는 못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머큐리얼 역사에 대한 그 리뷰를 이어가는 의미로 슈퍼플라이 첫 번째 모델에 대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아니고요. 바로 이 제품입니다. 머큐리얼. 그러니까 지금도 이 머큐리얼이 첫 번째 모델이 이런 식으로 실버 느낌이 나는 소재가 박스가 사용이 되었고, 그 이후에 그 전통이 지금 이렇게 계속 이어져 오고 있죠. 이어져 오고 있는데, 과연 뭐 큐리얼 1세대 모델은 어떤 모델이었나? 여기 보시면 제품이 이렇게 명칭이 뭐 큐리얼 베이퍼 슈퍼플라이 FG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이즈가 255 제 사이즈고요. 그 다음에 원산지는 메이드 인 이탈리아. 아시겠지만 머큐리얼을 얘기를 할 때 뭐 슈퍼플라이였던 베이퍼든 이 축구화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특징은 뭐 다 아시다시피 역시 경량성과 그 다음에 스피드를 강조한 모델이고, 그 경량과 스피드를 동시에 확보하면서 축구화로서의 강성을 확보해가고 그런 식으로 만들었을 경우에 나타낼 수 있는 최종 결과물은 과연 어떤 거였나 하는, 물론 신발의 구조적인 측면에서 보면 베이퍼는 94, 그다음 98, 2000, 2001, 2001을 거치면서 신발의 구조적 차원에서 보면 이미 나이키가 추구해야 되는 어떤 경량화 스피드와 축구화에 대한 컨셉은 분명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슈퍼플라이 지금 8로 오고 그 다음에 뭐 큐리얼 베이퍼 14까지 온 단계에서도 사실 초기에 90년대 말, 2000년 초에 나왔던 여러 가지 베이퍼의 머큐리얼 모델, 아니면 매치 머큐리얼이라든지 이런 제품들과 비교를 했을 때 제품상에
디자인 아니면 공법상에 더 획기적인 발전이 이루어졌느냐 하는 거를 보면 이미 사실은 나이키는 2000년 초반에 그 육상화 컨셉, 그러니까 육상 트랙 그용 그 스프린트 슈즈들에 대한 그 연구와 그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한 축구화로의 그 개량 일종의 그 과정은 사실 지금과 비교를 하더라도 저희가 지난번에 그 영상에 보여드렸듯이 굉장히 구조적으로는 이미 육상화의 모양에 굉장히 가깝게 가 있는 형태였어요 이미. 그런데 슈퍼플라이가 나오게 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나이키가 경량화 모델에는 다 성공을 했지만 그래서 경량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소재들을 새롭게 결합을 하고 소재를 결합시키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소재가 사용이 되곤 했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부딪히는 문제, 경량 축구화를 만들 때 가장 기본적으로 부딪히는 것은 역시 무게를 드러내게 되면 신발의 내구성, 강성 이런 것들이 저하되는, 그래서 신발 자체 무게를 줄이고 그러면서 퍼포먼스는 강화시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신발 자체가 갖고 있는 내구성, 그 다음에 수명 이런 것들은 현저하게 낮아지는 단점이 있었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을 하는 방향에서 이 슈퍼플라이라는 제품이 개발이 됐던 거거든요. 그러면 그 슈퍼플라이는 어떤 구조적인 특징을 갖고 있는지, 소재적 특징을 갖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는데, 이 슈퍼플라이 먼저 제품을 잠깐 보여드리면, 이 제품이죠. 많은 분들이 아마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 이 제품의 모양도 상당히 예쁘고, 지금 보면 뭐 현대 축구화에 거의 모든 가능성들이 이 축구화에 다 이미 구현이 되어 있다고 할 정도로 제품 자체가 갖고 있는 완성도 자체가 굉장히 높은 제품인 것은 틀림없어요. 이 제품 자체가. 자, 그러면 이 제품이 기존의 머큐리얼 베이퍼와 어떤 차별화된 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슈퍼플라이라는 명칭을 갖게 됐냐 하는 거죠. 우선 이 제품 하나에는 그 사실은 이게 나이키가 축구화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보여줬던 어떤 특징 중에 하나일 수도 있는데요. 이 제품 하나에는 그 다국적 케미컬 회사들, 즉 화학 회사들이 다 참여하고 있는 제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제품이 나오기까지, 이 제품 하나가 나오기까지 여기 제품을 개발하는 데 사용된 소재, 그러니까 나이키가 최고의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당시에 할 수 있었던 소재 회사, 근데 그 대부분의 소재가 어퍼라든지 플레이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드는 소재 회사들은 여러 번 저희 리뷰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다국적 화학 회사들, 뭐 이제 굉장히 글로벌 화학 회사들이죠. 그 회사들의 생산한 제품들, 그 소재를 어떤 식으로 사용했냐 이런 건데, 먼저 어퍼를 보면 뭐 이 제품의 특징이라고 하면 카본 플레이트, 그 다음에 플라이와이어, 축구화에서 처음으로 플라이와이어가 사용이 됐다, 그 다음에 테이진 어퍼가 사용이 됐다, 그 다음에 카본 플레이트가 사용이 됐다, 그 다음에 블레이드 타입의 그 다이렉트 인젝션 공법으로 스터드를 만들었다, 그런 것들이죠. 그리고 보면 뭐 스터드에 구멍을 뚫었다, 무게를 당연히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그 고안된 사항들, 그런 것들을 갖고 있는 제품이고, 각각의 소재는 각각의 이유를 갖고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최초의 플라이 와이어가 축구화에 탑재된 이유가 뭐냐? 플라이어 와이어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신발에 이 와이어, 고탄성 와이어를 집어넣고 그 와이어를 신발 바닥과 연결시킴으로써 이 와이어가 그 신발, 그러니까 그 신발 자체가 이 전체적으로 주는 형태 안정성을 유지시킨 것 동시에 와이어가 단단하게 받쳐줌으로써 신발 슈즈를 발에 밀착을 시킬 때, 끈을 당겨서 밀착을 시킬 때
이 와이어가 신발 바닥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신발끈을 발이 넓은 사람들이 신어서 발끈을 당기게 되면 와이어가 당겨오는 듯한 당겨지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발에 강하게 밀착시키는 요소로 사용이 됐어요. 축구화에서. 물론 뭐 그 축구화에 사용되기 전에 이미 런닝화 같은 데서 와이어가 사용이 됨으로써 발에 밀착시키는 정도. 근데 그때는 물론 이 오프가 퇴진사의 인조가죽 같은 소재들이 아니라 대부분의 와이어가 들어가는 신발들은 니트 타입. 그러니까 나이키에서 만든 플라이 니트라는 니트 소재가 워낙 그 흐물흐물하게 그 유연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강성도 확보하면서 와이어 그 니트라는 거 사용 자체가 기본적으로 발에 완벽하게 밀착시키고자 하는 그런 어떤 의도를 가지고 개발된 소재였는데 축구화에 그 플라이 와이어를 채용을 함으로써 당시로는 좀 보기 드물게 지금 말로 하면 사실 이제 락다운이라든 삭스핏이라든지 아니면 뭐 랩핑이라든지 뭐 이런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제품을 만들었던 거죠. 이후에 물론 이 플라이 와이어와 그 다음에 플라이 니트들이 결합이 되면서 이 슈퍼 플라이가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지만 요 단계에서는 테이진사가 예 어퍼가 사용이 됩니다. 저희가 이 앞에 있는 여러 그 베이퍼, 머큐리얼 뭐 이런 제품을 소개할 때 설명드렸듯이 테이진사는 1918년에 만들어진 일본의 회사예요. 일본 회사고 이 일본 테이진사가 1918년에 부터 화학회사라서 널리 알려져. 일본의 대표하는 화학회사가 테이진도 있고 그 다음에 토레이가 있죠. 토레이는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유니클로의 히트텍이나 에어리즘의 소재를 기본적으로 개발해서 유니클로에 납품을 하지만 공급을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것보다 더한 소재를 만드는데 이 테이진만 하더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대개 이런 어퍼 이제 요 오퍼의 소재를 되게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하이 퍼포먼스 파이버나 하이 퍼포먼스 폴리에틸렌 필름 이런 폴리에틸렌 필름 뭐 이렇게 되는데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고장력의 고강성을 갖고 있는 인조 가죽을 만드는 회사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물론 그 아라마이드라는 소재도 만들고 그 다음에 카본도 만들어요 테이진이. 그러나 요 슈퍼플라이 제품에는 테이진사의 카본이 사용되진 않았습니다. 그러면 무슨 카본이 사용되냐? 제품을 구입을 하게 되면 요런 작은 팜플렛이 있는데 이 팜플렛에 적혀 있는 걸 보면 테펙스예요. 테펙스라는 그 로고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그 테펙스라는 제품 테펙스 카본에 간단한 설명이 있는데 물론 뭐 그 카본이 들어간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그 여기 탄성, 고탄성, 그 다음에 경량 요 두 가지가 있겠죠. 그러니까 같은 탄성을 갖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 들어가 있는 플레이트와 같은 카본의 탄성을 갖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그 소재의 두께가 일반 폴리에틸렌 같은 게 굉장히 두꺼워야 되지만 카본을 사용함으로써 두께를 얇게 하고 무게를 대폭 줄일 수 있으면서 강성은 높일 수 있는 고탄성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소재를 개발을 해서 이 축구화 사용이 됐는데 이 제품의 명칭이 테펙스라는 명칭인데 이 테펙스는 랑세스라는 독일 회사, 독일 화학회사의 그 제품명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 란세스는 뭐냐? 이 제품 하나가 굉장히 그 다국적 기업들의 결과적으로 보면 복합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제품인데 이 란세스는 제품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많이 그 알고 있는 대표적 진통제 아스피린 있죠? 그 아스피린을 만든 회사가 독일의 바이어죠. 그러니까 우리는 바이엘이라고 보면 바이엘이라고 부르는데 그 바이엘사로부터 화학 부분을 독립해서 나와서 2004년에 쾰른에서 만든 회사가 란세스입니다. 란세스인데 바이엘은 언제 만들어졌냐? 바이엘은 1863년에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 바이엘은 뭐 당연히 이제 프리드리 바이엘이 그 만든 거고 그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바이엘 레버쿠젠 예 차범근 있던 팀의 그 바이엘 레버쿠젠의 그 바이엘인데 레버쿠젠의 바이엘 공사 레버쿠젠이 있는 이유가 바로 바이엘이라는 이 독일 회사가 레버쿠젠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레버쿠젠에 지금 바이엘 공사 축구팀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바이엘은 굉장히 그 거대 기업으로 성장을 하면서 아스피린뿐만 아니라 헤로인 아시죠? 이 헤로인은 대표적인 마약이죠. 그러니까 뭐 미국 이런 데서 예를 들면 뭐그 마약의 종류를 얘기하면 헤로인 뭐 그다음에 코케인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헤로인도 만들어서 물론 이제 그 중독성이 강한 약품이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진통 관련돼서 이런 거는 굉장히 탁월한 효과가 있는 제품이니까 뭐 헤로인도 그 바이엘에서 이제 상품화 시켜서 아예 제품명이 헤로인이라고 나왔었어요 예전에. 그랬는데 요 바이엘이라는 회사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어디로 가느냐, 어떤 회사들이 인수가 되느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제약회사. 요즘 뭐그 코로나 백신 때문에 널리 알려진 거는 뭐 화이자라든지 이런 뭐죠? 그 노마든가? 노메든가 뭐 이런 회사들이 알려져 있지만 지금도 굉장히 유명한 의약 회사 중에 하나가 그 쉐링이라는 게 있죠. 그 다음에 팩스트라고 있고 그 팩스트, 쉐링 뭐 이런 회사들이 다그 다음에 또 하나 있는 유명한 세계 1위 아마 그 화학회사일 텐데 바스프 이런 회사들이 전부 바이엘의 계열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회사냐 하는 건알수 있는데 그 바이엘사로부터 2004년에 화학 부분을 독립해서 나와서 만든 란세스라는 회사에서 만든 카본 플레이트가 테펙스예요. 이 테펙스인데 이 테펙스는 단순하게 여기만 사용되는 게 아니라 그 현대 모터스포츠의 꽃 총화라고 할수 있는 F1 F1 경기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그 셰시 그러니까 자동차의 뭐 여러 가지 카본들이 대부분 다 이제 F1 차는 겉에 전체가 다 거의 대부분이 그 카본으로 제작이 되는데 그 카본을 납품하는 회사였어요. F1에. 그래서 고광성은 이미 그 고광성의 경량성은 그리고 높은 품질은 카본 제품에 대한 높은 품질은 이미 충분히 알려져 있는 회사였고 그래서 아시겠지만 나이키가 이 제품을 미국 회사이긴 하지만 제가 아까 원산지를 먼저 알려드렸는데 메이드 인 이탈리아라고 이 제품이 알려드렸는데 메이드 인 이탈리아라는 원산지를 갖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이탈리아의 몬테벨루나가 이 제품들을 생산을 하고 개발을 맡아서 진행을 했으니까 당연한데 뭐 아시겠지만 F1의 강자라고 하면 페라리 같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페라리 팀이. 그러니까 마이클 슈마커가 있을 때 페라리가 굉장히 큰 인기를 얻었는데 페라리 전성기 때그 테펙스사의 뭐 카본 같은 것들을 이제 보통 그 F1 자동차에 대부분 이제 사서 사용을 하니까 당연히 이탈리아의 본적을 두고 있는 나이키 축구화 부분의 몬테벨루나의 연구팀들이 아마도 그래서 그 란세스사의 이 테펙스 카본을 채용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카본 플레이트를 가져와서 이 축구화에 장착을 했고 어퍼는 일본 회사 예인 테이진사의 어퍼를 사용을 했고 그리고 제작은 이탈리아에서 맞고 런칭과 판매는 나이키 미국 회사가 했는데 말씀드렸지만 란세스가 바이에라는 어마어마한 기업의 후원을 통해 등에 업고 탄생한 회사라는 걸 보면 이 축구화 하나에 들어가 있는 기술적 역량이 당시에 나이키가 할수 있는 최상급의 소재들 그러니까 할수 있는 최상의 소재와 최상의 기술적인 것들을 다 결합시켜서 탄생한 제품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그만큼 이 제품은 그 탄생 과정에서부터 굉장히 당시에 다른 브랜드가 감히 할수 없는
것들을 시도를 해서 만든 결과물이 바로 이 슈퍼플라이 제품이다. 와이어는 사실은 지금은 이제 뭐 그 와이어가 굉장히 본격적인 나이키에서 이제 주력 상품에 해당되지는 않죠. 이유는 플라이 니트의 코팅 기술이 발전을 하면서 보시다시피 니트 자체가 그 어떤 코팅 방식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그 어퍼를 홀딩 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 어퍼의 유연성, 그러니까 요 당시 테이진사의 어퍼가 이렇게 잘 되어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플라이 니트에 갖고 있는 어떤 그 유연성 같은 것들을 100% 여기에서는 기대할 수는 없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 테이진사의 이런 인조가죽 어퍼를 이 슈퍼플라이 지금 사용을 하고 있진 않지만 당시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파격적이기도 하고 플라이 와이어라는 거를 넣음으로써 신발 전체 나이키 제품의 이 그 뭐라 그럴까요? 혁신성이랄까. 사실 카본 자체로만 본다 그러면 뭐 꼭 그렇게까지 볼 거는 아니지만 플라이 와이어가 들어가고 하면서 무게를 획기적으로 185g까지 그러면서 가장 큰 문제가 됐던 고광성. 그러니까 고광성이라는 거는 어퍼에 갖고 있는 내구성과 플레이트가 갖고 있는 내구성. 그러니까 지금도 자전거와 관련해서는 이제 카본 프레임을 쓰면 카본이 부러지느냐 안 부러지느냐 이런 논쟁들이 여전히 그 자전거 업계에서 있죠. 그러나 실제로 카본 플레이트가 갖고 있는 고탄성으로 봤을 때 우리가 신발로 사용했을 경우에는 카본 플레이트 자체가 부러지기는 굉장히 어렵죠. 그 정도로 고탄성의 고강도를 갖고 있는데 대개 이런 제품들을 사용했던 분들이 많이 겪는 것은 스터드가 부러지는 현상이지 카본 플레이트 전체가 부러지거나 하진 않았을 거예요. 여기에 정말 어마어마한 충격을 주지 않는 이상에는. 예,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고강도 고탄성의 경량화를 실현시킬 수 있는 플레이트가 탑재가 되었다는 거. 이거는 굉장히 획기적이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아무 사실은 이 테이진사의 인조 가죽이라는 것 자체가 하이 퍼포먼스 5라는 뭐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하여튼 고기능성을 갖고 있는 섬유를 사용해서 만들어진 그 일종의 인조 그 섬유죠. 섬유인데 여기에도 이제 요 코팅 처리 하는 기술들이 점점 세련화되고 그러면서 이 표면이 매끈해 보이기는 하지만 얼마나 되게 매끈해 보입니까? 매끈해 보이긴 하지만 공과의 접촉 시에는 이 그립성의 코팅이 바로 축구와의 그 볼과의 접촉 시에 그립성을 높여준다는 그런 컨셉을 갖고 왔던 거고 그 다음에 보이는 이 스터드들도 카본 플레이트가 전반적으로 깔려 있긴 하지만 이 카본 플레이트 안쪽에서 지금 요 주황색으로 보이는 부분들, 그러니까 카본이고 카본 위쪽에 우레탄이 다시 깔려 있어서 이 우레탄이 그 깔려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요 빨간색으로 되어 있거나 되어 있는 요런 스터드들은 신발 안쪽에서부터 다이렉트 인젝션 공법으로 그대로 쏘아서 결합을 시켰어요. 그래서 신발 플레이트와 카본과 그 다음에 그 나머지 그 우레탄 소재들의 결합을 시킬 때 굉장히 이질감이 없고 일체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졌고 그러한 흔적들이 보면 신발 내부에 오롯이 다 남아 있습니다. 물론 그 여기에 보이는 무수한 그 실밥들은 이렇게 안 보시면 여기 이제 실밥들이 쭉 보이시죠? 이거는 그 어퍼와 그 다음에 이제 미드솔을 어쨌든 효율적으로 결합시키는 거였기 때문에 이 플라스틱 쪽처럼 보이는 이 안쪽에 있는 것들이 쭉 다 그 스티칭에 의해서 결합을 시켜놨어요. 그러니까 그 코파문디알에서와 같은 완벽한 다이렉트 인젝션으로 제작되는 것과는 약간 결이 다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스터드를 카본과는 이 스터드 자체를 카본으로 만들진 않았고 우레탄 소재를 사용을 해서 안쪽에서부터 쏘아서 카본과 카본 밖에 있는 그 필름 우레탄 필름과 안쪽을 결합시킨 형태.
요게 바로 이 머큐리얼 베이퍼가 만들어지는 과정이었어요. 과정이었고, 센터레이싱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고, 뭐, 요런 부분들이 지금 일본 축구화들에서 나오면 이제 요 신발을 신고, 그 다음에 끈을 묶어서 움직일 때, 여기에 개입현상, 여기 하도록 하는, 그러한 섬세한 요소들이 갖춰져 있고, 그러나, 이 그, 턴 같은 거는 극단적으로 얇은 편이고, 그 다음에, 보통의 이제 그 신발들이 갖고 있는 라이닝은 되어 있긴 하, 처리가 요렇게 되어 있긴 하지만 안쪽이 하얗게, 천들로. 패딩은 전혀 없는. 그러니까 지금 개념으로 보면 순수하게 완벽한 터치감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 완벽한 터치감이라는 게 이 신발을 신었을 때 발에 잘 맞는 사람이 안에서만 그런 완벽한 터치감이 만들어진다는 한편으로 보면 약점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 약점. 그러나 이런 블레이드 타입이 천연잔디에서 주는 그립성, 그라운드 그립성 같은 경우는 당연히 블레이드 타입으로 되어 있으니까 높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거죠. 이 제품은 당시에 이제 그 뭐 호날두, 대표적인 선수 크리스타 호날두였을 거고, 그 다음에 뭐 우리가 흔히 기억할 수 있는 선수들 중에는 뭐 호비뇨라든지 레알 마드리드, 그 다음에 파토라든지, 그 다음에 이브라호비치라든지 뭐 이런 굉장히 많은 선수들이 이제 이 스피드 사일로, 소위 초경량 스피드 축구화라고 하는 이 축구화의 사용으로 들어오게 되죠. 다 들어오게 되고, 그럼으로써 이 머큐리얼의 슈퍼플라이는 나이키 축구화의 최고봉이라는 타이틀을 계속 가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유는 뭐 여기 사용되어 있는 여러 가지 소재적 차원, 기술적 차원, 이런 것들이, 어쨌거나 기존에 나오는 TM4라든지 아니면 그 일반 워큐리얼을 비하면 압도적으로 더 고급화되어 있거나 소재상으로도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제품이 나이키를 대표하는 최고봉 제품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이거는. 처음부터 그렇게 추진이 됐었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제품인데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이 제품을 신는 것은 사실상 어려웠다는 점이죠. 우선 제게 경우에 기초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품을 신으면, 그러니까 흔히 나이키가 이제 칼발용이다, 아니면 발볼이 좁다 하는 것들이, 지금 최근에 나온 이 제품과 비교를 하면 사실상 어퍼가 주는 느낌이 너무나 다르죠. 우선 이 제품만 하더라도 플라이니트가 사용되어 있고 어퍼 전체가 어떤 신축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웬만큼 신어도 중족부 쪽, 그렇죠, 중족부나 미드풋 이런 부분들이 발이 아프다고 할 정도로 강하게 그 발의 통증을 유발시키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 제품은 공교롭게도, 물론 뭐 우리나라에서도 여러분들이 신었겠지만 뭐 어떤 분들 맨땅에서도 신었겠죠, 이 제품을. 예. 맨땅에서 신었을 텐데 분명히 발이 정말 불편해요. 이게 아이러니인데 제 경우에는 제가 신었던 모든 축구화를 통틀어서 가장 발에 통증을 많이 주는 제품이 에이스 16.1 어퍼 제품이거든요. 근데 이 제품도 못지않게 발이 아플 정도로 이 신발의 라스트가 재발가는 맞지가 않습니다. 맞지가 않고, 사이즈가 255임에도 불구하고 신으면 발이 앞에 남을 뿐만 아니라 여기는 너무 타이트하고 아파서 발뼈 자체가 아플 정도로 제 발에는 불편한 신발이었어요. 그러니까 왜 나이키를 제가 신을 수 없었냐, 바로 이런 문제들 때문이었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이거를 잘 신는 사람들은 굉장히 부러워 보이고, 제가 아는 같이 운동을 하는 여러 젊은 친구들도 이 제품을 신었었어요. 그 친구들이 발에 얼마나 편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제 기준으로 너무 편했기 때문에 사실상 잘 신을 수가 없었던 제품. 네, 그런 제품이고, 당시 이제 요 당시 2000년, 2010년, 그러니까 2010년 정도 경이면 지금부터 한 10년 정도 전이니까
그 당시에 축구화들의 평균 무게가 아마 제 기억으로는 200, 그, 뭐, FG런 제품들이 230에서 250g. 물론 미즈노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경량화의 선택, 선두에 서 있긴 했지만, 대개 250g 정도의 무게를 유지하는데, 카본 플레이트를 쓰고, 테이진을 쓰고, 플라이 와이어를 넣고, 스터드의 개수를 늘리고, 블레이드 타입으로 만들면서, 블레이드에 구멍을 내고 하면서 무게를 185g으로 맞추고, 그 다음에 테이진 어퍼에다가 와이어를 집어넣음으로써, 발이 밀착을 시키는 구조로서 굉장히 이전 제품과 비교하면 탁월한 강성을, 어퍼 자체가 쉽게 망가지거나 이러지 않은 정도로 강성을 확보하면서 만들긴 했지만, 이 제품이 갖고 있는 단점은 기본적으로 플라이 와이어를 넣었던 이유, 즉 옵티멈 그 서포트, 이 와이어를 통해서 발에 최대한 여러 전체 발의 전체 부분에 밀착을 시키고자 했던 그 컨셉 자체는 좋았으나, 실제로 이 축구화를 신었을 때 축구화가 길이와 발볼에서 완벽하게 핏이 되려고 하는 구조, 그런 구조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유는 테이진사의 이 어퍼가 문제였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퍼 전체에 그 와이어가 사실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죠. 와이어가, 고강도 와이어가 들어가 있으면서 이 와이어가 갖고 있는 텐션이 지나치게 강했다는 점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코팅 자체도 이 그립 코팅이라는 게 굉장히 하드하게 돼 있어서, 테이진사의 원래 그 하이 퍼포먼스 파이버의 특징에 더해서 더 큰 코팅의 그 위력이라고 할까요? 그런 위력 때문에 이 축구화가 사실 신기가 쉽지 않은 축구화가 됐고, 그런 점에서 보면. 그러나 이 제품이 만약에 천연잔디에서 사용을 할 수 있었다고 하면, 물론 이 그 나이키는 이 카본 플레이트가 이 제품뿐만 아니라 여러 제품에서 이제 사용이 되긴 했지만, 사실상 큰 효과가 있다고 보지는, 재미를 보지는 못했죠. 물론 카본이라고 하더라도 이 신발의 앞쪽 부분에 이 여기가 움직이는 정도는 아주 나쁜 정도는 아니에요. 이거는 사실 엑스고스티드랑 비교하더라도 오히려 여기에 있는 탄성은 그 최근에 엑스고스티드에 비하면 오히려 약하다고 할 정도로, 그렇지만 플레이트가 풀레인지로 들어가 있는 이 형태는 사실은 정말 잘 만들어진, 잘 관리가 되어 있거나 한 천연 구장이 아니면, 인조 구장은 아예 대상이 안 되고, 근데 맨땅도 마찬가지로 그런 구장이 아니면 편하게 신을 수 있는 제품이 아니라는 게 이 축구화의 가장 큰 단점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이키는 그 풀레인지 카본의 3레이어, 그 다음에 2레이어, 그 다음에 그 정도까지 레이어를 계속 줄이면서 카본의 탄성을 어쨌든 축구화에 효율적으로 접목시켜서 제품을 만들고 싶어 했고, 실제로 그렇게 만들어서 출시를 해서 광범위하게 많은 선수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긴 했지만, 근본적으로 이 축구화가 주는 그 카본이 주는 특성, 단점은 충분히 다 극복된 건 아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나이키에서 만들고 있는 그 베이퍼 플라이, 뭐 포 플라이 넥스트, 뭐 이런 제품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전통적인 이제 그 마라토나에 지금 그 사용되고 있는 여러 가지 카본, 물론 뭐 브룩스에서 나오고, 지금 뭐 아식스에서 나오고, 메탈에이스라든지 뭐 메타스피드 이런 제품, 그 다음에 뉴발란스, 모든 브랜드들, 아디다스, 지금 아디오스인가요? 아디오스 프로인가? 아디제로 프로, 이런 그 런닝화에서 다 카본, 플레인지 카본이 사용이 되고 있죠. 물론 고스티드는 전면부 요쪽 위에 보면 잠깐 카본이 사용되지만, 거기 사용된 거는 사실은 컨셉상으로 맞다고 봐야겠죠. 왜냐하면 발 전체가 카본이 필요한 건 아니다. 왜냐하면 TPU 강성만 하더라도 쉔크 강성은 충분히 다 확보가 되는 거여서 굳이 풀렌즈를 쓸 필요가 없었고, 그 다음에 발의 탄성을 이용한다고 하면 여기 발가락이 휘어져서 실제로 경기장에서 이 탄성이 발휘될 수 있는 부분에만 한정해서 만든다고 하는 게 그 아디다스 고스티드 축구화 컨셉, 기술 개발 컨셉에서는 핵심적인 요소였다고 하면, 아직도 그 대부분의 러닝화 제조 회사들이 풀레인지 카본을 쓰고 있거든요. 대신
플레인지 카본을 쓰게 되는 경우에 그 카본의 탄성을 최대한 활용을 하려고 그러면 많은 에너지가 소모된과 동시에 많은 힘이 들어가면서 발의 충격이나 피로도를 굉장히 누적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엘리트 선수들이 그런 신발을 신고 2시간대에 달리는 것과 그런 신발을 신고 4시간 이상 아마추어들이 달리는 경우는 완전히 발에 전달되는 피로도 자체가 아예 다를 거예요. 그러나 어쨌거나 이 플레인지 카본을 넣어서 축구화를 만들건 런닝화를 만들건 했었을 경우에 이 축구화에 사실 그게 사용되는 게 굉장히 천연잔디에서만 사용되는 경우가 아니라고 하면 플레인지 카본은 기본적으로 잘못 사용됐다 볼 정도가 바로 런닝화에서 사용되는 플레인지 카본이 들어가는 신발들의 중창의 두께가 얼마나 두껍고 고 쿠셔닝 소재들이 사용되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만 보면 물론 그 마라톤은 한 경기를 어쨌든 40km를 소화를 해야 되고 2시간에 걸쳐서 뭐 그러니까 그 엘리트 선수인 경우에 그렇고 아마추어들은 뭐 4시간 6시간까지 가니까 사실 그 축구는 뭐 아마추어든 뭐 프로든 아마추어일수록 경기 시간이 짧아지죠. 축구는 그 다음에 프로일수록 경기 시간이 실제로 90분이라는 시간이 딱 픽스가 되어 있는 경기이기 때문에 90분 안에서 예를 들면 몇 킬로를 달리냐는 건데 요즘 뭐 같은 경우는 이제 선수들이 그 경기당 프로 선수의 레벨에서 이 선수가 한 10km에서 12km 정도 사이가 나온다고 감안을 하면 마라톤의 4분의 1을 뛰는 거긴 하지만 스프린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미해서 전체적으로 그 플레인지 카본이 들어가 있는 제품을 신고 운동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 마라토너들이 갖고 있는 발의 충격보다는 조금 덜 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신발을 신고 견뎠을지는 모르겠으나 궁극적으로 보면 이런 카본 플레이트를 갖고 있는 들어가 있는 신발을 가지고 맨땅이라든지 인조구장에서 사용한다는 것은 사실상 굉장히 큰 모험이기도 하고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기도 했었어요. 이런 제품들을 당시에 나오게 되면 뭐 선수들 뿐만 아니라 아마추어들도 당연히 사서 신어보게 되고 하니까 신게 되면 이 고강도 카본이 주는 느낌이 발바닥에 있는 딱 전달되는 느낌은 굉장히 딱딱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고강성, 고탄성이란 소재를 나이키가 알고는 있어도 시간이 지날수록 제품 축구화에는 카본을 사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런 식으로 결국 진화가 되어 왔다. 그리고 플라이와이어가 의도했던 이 신발에 밀착시키는 옵티멈 서포트라는 발 전체에 걸쳐서 발을 완벽하게 오퍼가 커버링을 해주는 그런 형태의 신발을 계속 지속적으로 추구해 왔으나 이 제품만 하더라도 사실 테이진사가 갖고 있는 강도, 그 다음에 와이어가 갖고 있는 이 텐션 강도들이 너무 지나쳤기 때문에 이 제품을 신고 발을 편하게 우선 착용을 할 수가 없는 단점들이 있는 제품이었다. 그리고 이런 제품들이 세대를 거듭하면서 결국 베이퍼 13, 14로 오게 되면 굉장히 어퍼 자체가 부드러워지면서 소재는 점점점 부드러워지고 점점점 착용 편의성은 높아지고 그리고 카본 같은 소재들은 제거가 되고 무게는 사실 이때보다 조금 더 늘긴 했지만 오히려 착용 편의성이 증가되면서 선수들의 피로도는 감소시키고 부상 위험도 감소시키는 쪽으로 신발이 개발이 되어 왔다. 그러나 머큐리얼 베이퍼는 어쨌거나 여러 가지 점에서 여기에 이 당시 이제 이런 것들이 주어졌었어요. 그래서 요 제품의 특징들을 한눈에 알 수 있도록 우리가 이런 팜플렛 같은 주어졌기 때문에 이 축구화가 추구했던 바들, 이 축구화가 추구했던 여러 가지 장점들이 사실상 충분히 그러니까 마치 이런 것들은 자동차에 보면 컨셉카라 그래야 될까요? 어떤 특정한 컨셉을 극단적으로 추구한 형태. 예, 그것들이 물론 이제 상용화, 실용화 되기도 하지만 사실상 실용화 됐을 때 얻는 메리트라고 할까? 장점이 크게 부각되기는 어려운 부분. 이 플레이트는 어쨌든 천연잔디에 굉장히 관리가 잘 된 뭐 프리미어리그 경기를 치르는 그런 구장에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발의 피로도가 이 카본이 사용되지 않은 제품에 비하면
선더그낫다고볼순없는그런제품이었다고생각이듭니다그래서그이제우리가보는여러가지형태의축구들이어떤식으로개발이되고뭐어떤식으로발전을해야하는가하는걸알수가있는데그지금와서보면제품자체가갖고있는뭐색깔로그당시도이제카라는굉장히획기적으로예쁘죠그다음에이뭐아울플레이트를구성카본을구성하고그다음에이뭐죠스터드를구성하는이런것들모든것들이굉장히그나이키가역시나이키다하는정도의뛰어난제품인것만은틀림이없어요그리고어쨌든이런시행착오를거치면서결국이런단계로더좋은단계로베이퍼는어쨌든계속진화를시켜나가고있으니까이런점이그나이키제품중에서왜베이퍼제품슈퍼플라이제품이런것들이나이키의핵심제품인지하는것들을지금생각해보면아역시이제이런점들98년에첫번째머큐리알이소개되었을때그충격적인그제품의구조그다음에소재사용그런것들이여전히여러단계를거치면서10년정도지났을때이슈퍼플라이가탄생이되고이슈퍼플라이가8세대까지지나가면서나이키의대표제품아디다스는사실전통제품으로서뭐코파문디알하고그다음에월드컵두모델을갖고있긴하지만그모델이지금사용되지는않잖아요그러나어쨌든가장클래식한모델이라고하면그모델이고그이후에나온프레데테가사실상실용성에서는이제물론코파문제도지금사용하긴하지만실용성차원에서보면가장오랜기간지금프레데테가인기를얻고가고있는모델94년부터지금그출시된이후로계속사용되고있으니까사실은머큐리알이98년인것에비하면아디다스의프레데테가더오래됐죠그래서아디다스의대표모델로자리잡는데나이키는뭐그94년5년사이에 TM4 프리미어가나오고뭐그러면서축구화의어떤그축구와사업부분에서사업이자체적으로안착이되고가는과정에서TM4 프리미어가먼저94년브라질대표이탈리아대표선수로또착용을시키면서상승세를타고시작에발을들여서나갔지만그위에 TM4 프리미어는 TM4 레전드라든지뭐이런이름으로변형이돼가면서하나의이제독립된캥거루가죽을사용하는제품사이를유지하고있긴하지만제품명칭에서동일성이이미상실이됐죠프리미어에서이제뭐레전드로바뀌었다라든지그리고이제프리미어는전혀다른제품으로발전을하는상태가되어버렸기때문에그런데이베이퍼머큐리알이라는이름을갖고있는제품물론이제그머큐리알도여러가지뭐매치머큐리알이라든지뭐이런여러가지형태로파생이되긴했지만기본적으로슈퍼플라이와그다음에머큐리알베이퍼가14세대로이어지고그다음여기는8세대까지이어지는과정에서보면역시그리고그이제가장그나이키가핵심적으로밀어붙이는가치와그런것들이가장잘구현된제품은결국그베이퍼머큐리얼베이퍼아니면머큐리얼슈퍼플라이가나이키축구화의대표상품으로계속해서갈가능성이높아진그다르니까 TM4 를제외하면이제뭐하이퍼베놈이다뭐뭐그전에나왔던뭐이런토탈90이다뭐이런제품들은사라지기도하고새로만들기도하고새로만들어지기도했지만아디다스의프레데테가있다고하면나이키에는바로이머큐리얼이있다그리고슈퍼플라이가있다할정도로나이키의대표제품으로서의그가치와그다음에축구화를그러니까그기본적으로는아디다스와나이키에만의존했던축구화시장에서나이키가일대변혁을일으키면서이사업의축구화분야에뛰어들어서이후에발전시켜왔던그리고이축구화의소위그디자인이라든지소재의혁신성그런파격성들을불어넣은그러니까축구화자체의어떤새로운생명을불어넣은대표모델이바로이나이키의머큐리얼제품들이아니었나하는개인적인생각을하게됩니다그런측면에서이제품이갖고있는축구화역사축구화역사에갖고있는그가치라고할까요그것은가장그높은가치를갖고있는제품이아닌가이제품들이그런생각을하게됩니다
오늘은 기존에 이제 나이키 머큐리얼 시리즈 저희가 옛날 제품들의 시리즈를 통해서 계속 알려드리고 있었었는데 거기에 슈퍼플라이의 첫 번째 모델 1세대 모델을 기초로 해서 나이키 머큐리얼 제품의 현재와 그 다음에 과거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나이키의 또 다른 제품들 가지고 같이 나이키 제품들에 갖고 있는 어떤 축구의 의미, 축구화사에서 의미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